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주 옥정신도시 유림 노르웨이 숲 A타입, B타입, 타입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A타입인데요. 이제 현관 들어오시면은, 왼쪽으로 전신 거울 뒤쪽으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유모차나 아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둘수 있지만, 뭐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제 조금 이제 밖에 놔두기는 조금 어려운 물건들, 그렇다고 집 안에 들이시기 조금 힘든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거든요. 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쓸모 있는 공간이에요. 요 부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신발장. 자, 활주통과 이제 손잡이는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요 유림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는 모토 자체가 이제 북유럽풍을 이제 기반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테리어들을 보시면 약간 아기자기하고 좀 밝은 톤의 느낌이 나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들어오세요. 여기 보시면은 거실 공용 화장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벽도 그레이톤, 그리고 뭐 화이트톤과 그레이톤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는데요. 모던한 느낌도 주고 조금 따뜻한 느낌도 들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 갈게요. 네,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보시면 바닥톤을 보시면 일반 아파트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텐데요. 밝은 톤의 나무 계열을 썼어요. 창도 마찬가지고, 방 문도 마찬가지고, 밝은 나무 톤을 주면서 조금 따뜻한 느낌과 이제 약간 북유럽풍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는 붙박이장 쓸모 있게 세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불도 보관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나오고요. 뭐 물론 여기도 거울 있고, 이것도 역시 수납장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랍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뭐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는 이제 아이 물건이나 아이 옷이나 그걸 보관하시기 쓸모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지금 방금 보셨던 옆쪽 방과 크게 넓이는 차이가 안 나세요. 그리고 창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서 일단 개방감을 준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이 뭐 쓰시기도 좋으시고 성인 자녀가 쓰실 정도의 크기가 나오시니까 이제 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A타입 거실인데요. 뭐 거실 크기는 일반 뭐 84제곱미터 아파트 평수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거실 느낌도 약간 따뜻한 느낌이죠. 이제 바닥톤 자체가 워낙 이제 밝은 톤을 썼기 때문에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거실층이 일단은 차이 커요. 지대가 조금 높은 것도 있지만 각동이 가려지는 거 없이 이제 전망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안방인데요. 보시면은 일반 아파트, 34평 아파트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아파트의 조금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안방에 창이 더 하나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베란다 공간인데요. 안방 베란다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한 50cm 정도가 지금 넓게 빠졌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공간에 사실 뭐 세탁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뭐 거기에 따로 뭐를 하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뭐 여기다 화분이라던가 이제 뭐 나름 티테이블을 놓으신다던가 뭐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시니까 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쪽은 대피 공간인데요. 대피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하신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적재는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이곳이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방 크기에 붙박이 장을 넣으신다고 해도 열자 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 굳이 그게 필요 없는 이유가 지금 웬만한 드레스룸이 작은 방 하나 크기만 해요. 지금 붙박이장도 이렇게 시스템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헹궈도 충분하게 들어가시겠지만, 혹시 모자란다 하시면은 이쪽 면에다가 수납장이라든지 이제 옷걸이 행거 같은 경우 이렇게 둬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전신 거울, 그리고 이제 넥타이나 이제 모자 걸수 있는 거리까지 이렇게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에어컨 실외기실인데요. 뭐, 요 공간은 여름에는 항상 열어두고, 겨울은 닫아주고, 그것만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파우더룸인데요.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드레스룸 문도 화이트톤,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도 화이트톤이라서 뭐 깨끗한 느낌을 주죠?
여기다 의자 하나 갖다 놓으셔가지고 뭐 화장하시고 뭐 이제 그렇게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실게요. 안방 화장실이 공간이 조금 색감이 특이한데요. 그레이톤이랑 화이트톤, 그리고 바닥은 어두운 재질로 했기 때문에 물때라든지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덜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고요. 보시면은 안방 샤워실인데요. 샤워기 예쁘죠? 이제 뭐 해바라기 샤워기 뭐 이렇게 나머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이 A타입 주방이에요. 주방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고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이 공간에 팬트리 대신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식탁은 어디에 들어가지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식탁이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제 8인용 식당에 큰 식탁을 쓰셨을 거는 이쪽으로 빼시면 되시고요. 뭐 작은 이제 뭐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공간, 이제 김치 냉장고 공간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이 주방이에요. 사용하기 편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 살 수 없는 부분을 아일랜드 식탁을 뒤로 돌아서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또다시 한번 만들어놨어요. 이 공간들 자체도 수납장을 곳곳에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밥솥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이쪽도 수납장 이렇게 만들어 수납을 꼼꼼하게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수납장이에요. 근데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매끄럽죠, 느낌이? 자, 이곳이 주방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은 보통 세탁기와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요. 세탁기, 뭐 크지 않으시면 세탁기, 건조기 함께 놓으실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저는 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만한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제거하시고 올리셔도 되시고요. 혹은 이 세탁기, 건조기 두시고 이 공간에 다른 이제 뭐 장독대 있으신 분들도 계신 거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이제 따뜻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게끔 효율적으로 빠져 있고요. 이제 여기 수도배가 아래쪽도 있고 위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유림 노르웨이 숲 A타입 살펴봤고요. A타입의 총평 첫 번째, 들어오는 팬트리 공간이 넓다. 그리고 이제 팬트리 공간은 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쓸모있게 활용하실 수 있다. 안방 드레스룸이 넓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제 따로 내가 장을 짜 넣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 활용도가 될 만큼 수납이 넉넉하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되게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다. 네. 자, 그럼 A타입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B타입 한번 가보실게요. 네, 이제 B타입이고요. 들어오시면 거실 전실은 비슷하신 것 같죠? 물론 들어오시면 팬트리 공간, 아까 설명드렸던 A타입을 설명드렸던 그 팬트리 공간 똑같이 넓게 빠져 있고요. 이제 신발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로 공용 욕실 볼게요. 공용 욕실인데요. A타입과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이제 들어오시는 현관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색감이나 이제 인테리어 요거 느낌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첫 번째 방인데요. 보시면은 넓은 창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세 칸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거울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A타입에서 보셨던 구조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다음 방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방이에요. 요 방에 붙박이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워낙 공간이 넓고 이제 창도 크기 때문에 아이가 쓰시기는 이제 중간 방이라고 하죠. 이제 아이가 쓰기는 좋은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 자녀나 이제 중고등학생 된 자녀들이 쓰시기도 이제 워낙 방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른 부분 한 가지, 이 공간이 아까 저희는 방이었어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이 너무 쓸모있겠죠? 팬트리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물건으로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사실 넓은 공간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장난감 쌓아놓기 좋으시고요. 이제 여기 이제 안 쓰시는 물건들, 드레스룸에서 이제
계절 지난 옷들, 그리고 이제 따로 보관해야 되는 실내에 들여놔야 되는 물건들이나 그런 짐들은 뭐 붙박이장 따로 놓으실 것, 수납장 따로 놓으실 필요 없이 이 공간에 전부 다 보관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네, 밑에 거실인데요. 여기 한번 창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층수가 지금 저층이에요. 보통 예전에는 고층이 좋아요, 뭐 이제 뭐 산뷰가 좋아요, 이제 숲뷰가 좋아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단지 같은 경우는 저층에 1층에 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단지 내에서 이제 놀이터라든지 조경시설, 이제 그런 테마시설을 위주로 많이 만들어 놓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낮 시간에 와서 여기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이 되시면 조명등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요즘 분들이 집을 와서 보시게 되시면 오히려 중간 어디 중간은 뷰가 나오지 않는 고층보다는 아예 저층 단지가 예쁘게 보이는 저층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요 부분이 이제 단지를 보시기 전에 저층이라고 안 봐요 하시기보다는 한번 그래도 저층도 뷰가 요즘에도 워낙 좋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저층 뷰가 좋습니다. 밑에 안방입니다. 유림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경우에 서비스로 이제 에어컨, 거실 에어컨과 이제 안방 에어컨 두 대가 옵션으로 들어가요. 요거 같은 경우 무상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집이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두 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방에서 베란다 공간에 타협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들보다 50cm 정도 길고, 요 공간은 이제 뭐, 식물을 놓으셔도 되시고, 이제 뭐 테이블을 놓으셔도 되시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안방 드레스룸 볼게요. 드레스룸도 B타입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그레이톤이랑 이제 뭐 행거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이제 A타입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공간들이 이제 숨은 공간들이 많고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는 거. 짠! B타입 주방인데요. 지금 요 공간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30평 아파트가 아닌 것 같죠? 보통 이 정도의 싱크대에 개수되면 이제 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요 정도 규모가 나오려면은 39평 아파트에 보통 요 공간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까 A타입 같은 경우는 팬트리 공간을 넓은 방으로 하나 뽑았다고 하면 그 공간을 이제 전부 주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식탁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2100이 8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도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가장 칭찬드리고 싶은 이 공간 이제 사례라는 엄마들은 일단 주방이 넓어야 돼요. 내가 물건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 공간이 넓어야지 뚝딱뚝딱 뭘 요리를 하고 이것저것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숨은 공간들 뭐 양념이나 이제 이것저것 보관할 공간들도 중요하고 요리하시는 아이 엄마들이나 이제 주방에 취미가 많으신 분들은 이 공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수납 공간 곳곳이 다 수납 공간이고요. 보시면은 손잡이가 다 없기 때문에 매끈한 느낌 들고요. 바닥도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쌓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보통 통사좀 많이들 쌓으시는데 쌓으시게 되시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띄워서 옮기셔도 되고 이쪽에 올리시거나 혹은 세탁기 여기 놓으시고 건조기를 이쪽으로 놓으셔도 되시고요. 여기다 쌓으시고 여기 손빨래 하시거나 그럴 때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일부는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빠져 있어요. 유림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는 베란다 공간, 드레스룸 공간, 팬트리 공간을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B타입 초벽은요. 일단 주방 공간이 압도적으로 넓다. 저와 제 주방에서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주방이 큰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방이 넓다는 점, 그리고 팬트리 공간. 팬트리 공간은 제가 정말 필요한 이제 밖에 내놓기는 조금 너저분하고 이제 물건들을 많이 숨길 수 있는 팬트리 공간과 드레스룸 그리고 다용도 공간 이런 공간들을 쓸모있게 뽑았다는 점을 일단 칭찬드리고요. 이제 마감재라든지 이제 그 집에 느껴지는 이제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림 놀이의 숲 A타입, B타입 내부 구조 영상 소개시켜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세, 월세, 이제 분양권 전매 문의는 저희 해드린 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